어정의 따뜻하고 차가운 뉴스 어따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국장님이 네. 주목하신 이슈는 어떤 이슈입니까? 제가 주목한 뉴스는 포카입니다. 포카. 포카? 네. 포카가 뭡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포카 가져왔고요. 네. 포카? 네. 포카. 포카 카드? 포카? 아니에요. 그럼요. 포토카드. 포토카드? 아, 그게 뭡니까? 네. 포토카드인데 네. 이게 10대들한테 엄청 유행하는 거예요. 놀이라고 지금? 네. 아니 우리 때도 포토카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진 뭐, 찍는 거? 아 연예인들 이제 조금 한 얼마나더라? 한 진짜 조그만 건데 네. 이렇게 카드처럼 생긴 건데 그 연예인 사진. 네. 연예인 사진들을 모으는 거지. 아 연예인 사진들을 모은다고요? 뭐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네, 아이돌들 사진을 모아요. 카드를 모아 이렇게? 네, 네. 사진들을 다 모아서 네. 어떤 아이는 뭐 수첩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팔아. 아 팔아 서로? 팔기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포카를 요즘에 애들이 네. 이름을 부르는 게 네. 반포자이를. 반포자이? 왜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내가 가진 시세 반포자이 포카들 모으느라 텅장. 나는 이게 무슨 말이야? 통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가진 시세 반포자이 포카들. 그러니까 내가 가진 포카가 반포자이만큼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는 거야. 애들이 반포자이를 안 해? 반포자이 알아. 아파트가 비싸다는 거? 한남더일. 이렇게 부른대. 한남더일 아니면 반포자이로 부른다는 거예요. 포카를. 네. 그래서 와 이런 근데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희귀한 아이돌 포토카드가 희귀한 거 그거는 반포 자이로 하고 뭐 비싸고 막 이런 거는 또 이걸 자기들끼리 주고 판다는 거 돈 주고? 돈 주고도 팔고 아, 그래요? 또 이제 자랑하는 거지 내가 이런 게 있다? 반포 자이 포토카드 갖고 있다 자기들이 찍은 건가 이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모르는 것 같아서 일단 뒤로 확 넘겨서 보여줄게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아 이런 사진도 많을 거 아니야 네 포카 근데 이름이 구하기 힘든 거예요? 인터넷에 막 도는 게 아니고? 구하기가 완전 힘든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사는데 예. 예. 아주 희귀한 거는 좀 구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포카가 유행이 옛날부터 됐었어. 2023년에도 이거 관련해서 뭐 뉴스도 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포카가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막 이러면서 신의 은총 마냥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반포자이 보장이잖아 이러면서 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예. 초등학생들이? 10대 애들이 그리고 이 밑댕 셀카를 인스타로 풀어준 것에 감사해 포카로 냈으면 반포자이 시세 킹이었을 듯 해요 뭐 이렇게 애들이 아 진짜로 이제 국어가 좀 문제가 많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예. 하여튼 반포자이 너무 좋다는 거지 신의 은총이다 막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대기업 다니는 대기업 인근 신도시에 네. 학원 강사들이 네. 대기업 인근이에요 네. 그 신도시 네. 신도시에 이제 네. 그 학원 강사들이 애들이 이제 수업 중간에 네.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다니는 회사 이런 회사는 물론이고 막 해당 회사의 직급이 어떤 것까지 막 얘기를 하는데 아, 서로 야 우리 아빠가 어디 회사 과장이야 부장이야 이렇게. 근데 예컨대 누구누구 아빠는 고졸 출신이고 생산직이야. 아. 그리고 누구누구 아빠는 석사 연구원 출신이다. 아, 애들이 그런 뭐 이렇게 따진대? 얘기를 한대. 그걸 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경기도의 이제 초등학교 A 교사는 학생들이 자동차 브랜드를 너무 잘한대. 아, 우리 아빠 어떤 차? 너희 아빠 어디서 사냐 이거? 너희 아빠 벤츠야? 뭐 이렇게 이거는 진짜 흔하대. 그냥 너희 아빠 차 뭐 포르쉐야?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흔하고 어떤 날은 이제 교사들 있잖아, 교사들. 네. 교사들 그 주차장에 가가지고. 우리 뭐 교사 차는 국산차다? 국내차다? 막 이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산 브랜드면은 막 소문이 난대. 무시하고? 그냥 이걸로 이제 학교 안에서 서로 차별이 있고 막 그런 거잖아. 아니 그런 그런 게 있다 들었어. 그런 나. 게 있지. 집에서도 누구 집은 어디 아파트 어디고 막 그런 거 이런 걸로 서로 그런 거 얘기한대. 한다고 하잖아. 요즘 애들이. 나는 어렸을 때 그런 걸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애들이 뭐 애들도 애들이지만 부모들이 하는 짓이니까 이렇게 따라 한 거지. 그리고
수입차를 구매하면 요즘에 우산을 주나 봐요. 우산? 우산이 있나 노트를 주나 봐요. 아 벤츠 사면 벤츠 우산 같은 거 이런 거? 뭐 그러면 그걸 들고 온다는 거지 학교에. 자랑하라고? 자랑한대요. 수입차 샀다고. 요즘 애들이 그런다네요. 난 진짜 몰랐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어릴 때부터 이런 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걸로 그 구분을 짓잖아요. 이렇게 좀 집단으로 몰려서 막 좀 학교에서 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요즘에 왕따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심각하다. 심각하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그 10대들한테 이 온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세상이 우리 때보다 더 크게 열려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렇죠. 볼 수 있는 게 너무 정보가 많은 많지, 거야. 엄청. 정보가 많은 거야, 이 애들이. 쉽게, 예. 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2023년에 저 깜짝 놀랐는데 이거 어린이 기자단이 있더라고요. 아, 어린이, 어린이가 쓴 거네? 예, 네, 이게 초등학생이 쓴 거예요? 예, 네, 네, 초등학교 학생이 쓴 거고 이게 이제 2023년 기사예요. 네. 네.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포카를 주고받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포카는 포토카드나 포켓몬 카드를 일컫는 말이다. 이걸 지금 초등학생이 쓰고 있는 기사잖아요. 네, 이게 초등학생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그래서 이게 미니 다이어리처럼 생긴 포카 바인더. 그러니까 포카 미니 다이어리처럼 생긴 포카 바인더에 이 사진들을 넣어서 이걸 이제 뭐 하기도 하고 이거 막 500장이나 있다고 막 하고 이 취미 생긴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교환하거나 이게 되게 희귀본은 190만 원에도 팔렸대. 서로 사고 파는데 190만 원. 10만 원에서 190만 원. 애들 갖고 있는 게? 애들이 그렇게 판대. 10만 원에서 190만 원에. 와. 희귀한 거. 반포자에는 그렇겠지 아마도. 야 대박. 야.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야. 그래서 오늘 어구자님이 준비하신 이슈는 이 반포자에 이 애들 포토 사진 준비하셨네요. 그거 외에도 준비하신 수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도 오래 하셨습니다. 두 개 하면 더 늘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하나만. 하나 진짜 짧은 건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한번 사물위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아 그래? 어린이용 돈가스? 네. 아니요. 이거 다룬 적 있어요? 아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두 개 길 것 같아요. 하나 이미 충분히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사물위의 금 같은 시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그래 어린이용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돈가스는 나중에 할게요. 네, 나중에. 오늘은 하나. 오늘은 뭐였습니까? 포토카드. 포토카드. 네, 포토카드. 포카. 포카에 대해서 이거 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거의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 그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정희 국장이 주목한 포카 소식으로 원래 그 다음 게도 재밌는데 어따차는 여기까지 하고 아쉬운 다음 주제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